요즘 전부 다 나갈 때 마스크 안 쓰면 사람들이 이상해 쳐다보잖아요. 예, 마스크. 근데 코로나 때문일까요?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저 앞에 가는 차, 저 트럭의 모자이크를, 다시, 트럭의 모자이크가 어떻게 됐나요? 아, 요 가운데 마스크 썼대요. 네, 번호판을 다 가린 건 아니고요. 마스크 썼답니다. 그러면서 사고 영상은 아니지만, 예. 아, 확인해 보니까 숫자 중간이 안 보여요. 왜 그런가? 마스크를 쓰고 있대요. 거기다 마스크를 씌워놨대요. 코로나라서 그럴까요? 택배 하시면서 길에 주차시킬 때 단속을 피하게 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, 다닐 때는 마스크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? 네, 다닐 때는. 그리고 번호판은 임의대로 손상시키거나 가리면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.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.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지 못하게 했을 때. 오토바이는 보통 처음에 걸리면 50만 원 하더라고요. 자동차는 100만 원 하는 것 같습니다. 저거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요. 벌금입니다. 처벌받습니다.